많은 영화, 많은 드라마 중에 그냥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보아가 지금 하는 드라마도 흘러가는 드라마나 영화나 중에 하나는 가고 있는 길을 그냥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다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서 편안해지라고. 뭐 어때? 그리고 보아가 하는 게 아니고 권보아가 하는 건데. 네. 그럼 가수 보아가 아니고 연기자 권보아가 간단 말이야. 편안하게, 본인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불편하게 돼 있다고. 그쵸. 그리고 다 모자라. 나도 연기, 뭐, 어떤 선배님한테 말씀드려도 다 모자라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보아가 보아를 믿고 가는, 권보아가 권보아를 믿고 가는 거야. 그리고 빨리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후배가, 내 후배들한테, 정말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가는 데는 뭐 할 것이며, 빨리 가서 어딜 갈 것이며. 그러니까 편을 좋아하는데 어느 길인지를 잘 살피고 가야지. 정상에 있다고, 어디가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거를 산으로 얘기하면 등정주의, 산을 빨리 올라가면 뭐 할 것이냐고.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천천히 올라갈 것이냐. 그래야 내려오는 길도 알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는 특히나 빨리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천천히 가라. 그쵸. 그쵸. 아, 근데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선배님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아마 해주셔서.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이 방송이 나가면 저건 무슨 인맥이야, 그럴 거라고. 어? 의외의 인맥이죠, 정말. 그러니까 보아와 손현주, 손현주와 보아? 이게 뭐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손잡고 뛰어다니는 사이예요. 그거 나와? 제가 진짜 선배님이 저를 지목하셨다고 해서 이건 그냥 군소리 없이 나가야지. 아니, 그러면서 또 네 얘기하고 나는 네. 이러면 해서 또 네 진솔한 얘기하는 게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 이런 그럼, 예능이라면 그럼, 맨날 할 수 있겠다. 이제 류혜진 선배님하고 전화해봐요. 주인 없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 아무도 안 나오셨다고. 전세 냈다. 방금 류혜진 선배님하고 통화했거든요. 선생님 뭐라고 하죠? 선생님 막걸리 드시러 오세요. 막걸리? 근데 방송이에요. 아 그래? 저는 선배님 입술이 조커 같아서 되게 재밌어요. 야, 이거 하, 넌 물 좀 젖히지 마. 야, 그래도 여기를 갖다 딱 빌려놨다. 여기 오래됐어? 응. 꽤됐어. 기왕 온 거 비행기라도 한번 타자. 어, 좋죠. 거기 앞에 타. 네. 엄마야. 아, 네가 앞으로 타면 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탔구나. 아,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햇빛 났어요. 와, 이거 골때리다, 이거. 야, 이거 쓱 빨로. 아, 재밌다. 내려볼까? 아, 재밌다. 너 이런 거 가끔 타니? 못 타지? 저요? 타고 싶은데 못 가죠. 그래, 너 이런 데서는 한번 타라. 나름 좋다, 야. 그래도. 네, 시원한데요? 스톱이야, 스톱. 스톱인가 봐. 끝났나 봐요. 범퍼카 타실래요, 선배님? 그러죠. 범퍼카, 범퍼카. 그니까, 너 몇 번 차 탈래? 저... 골라. 6번, 4번. 네가 이런 거 타러 가기가 힘들 거야. 네. 오! 오, 오. 오호!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좋아, 좋아. 좋아.